저 이번에 드라마나 패션쇼에 오시는 회장입니다. 와. 워만 윈 폴 윈터? 거기가 이제 셀러브리티 다 앉으신 구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맨 앞자리. 1열. 네, 1열.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으실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 와. 네. 이야. 와. 어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아, 멋있다. 이야. 오. 오. 오, 기대가 되는데요. 오. 재미나겠다. 피곤해. 우와. 와, 멋있다. 우와. 멋져, 멋져. 이야. 어? 아, 무슨 화보를 찍나 보다. 눈빛이 싹 변한다. 아! 아. 오. 스타일리시한. 와. 아유. 아, 이쁘다. 아, 세상에. 와. 정말 길어요. 이야.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너무 멋지시다. 이야. 우와. 와. 멋있다, 야. 아우, 멋있다. 아, 또 옷을 계속 갈아입고. 아우. 아우. 빨리 바꿔봐야 되나 보다. 나이 먹고 못 하겠다. 너무 힘든다. 아. 체력이 딸리네. 오. 저렇게 날씬할까? 세상에나. 다리 길이다. 이야. 분위기가 아주. 이야. 아유, 예쁘다. 타고났다. 와. 우와. 아, 예쁘다. 완전 스타일 바뀌었네. 야,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우와. 아우. 아우, 멋있다. 아우, 멋있다. 좋네요. 따님 자랑스럽겠어. 여기 있어. 자, 드디어 기대입니다.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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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서 일단 발라야 돼.
머리가 땡땡해졌네. 셀룰라이트를 관리해야지. 향이 좋다. 이야. 와. 야. 매끈하고 윤기가 나네. 오, 좋아, 좋아. 찰랑.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메이크업이 된 상태에서 같이 봐야 되는 건데, 그치? 그 이런 거였어. 보자, 보자. 그냥 이런 거. 이거 해서 깨끗하게 한다. 아니 원래 길게. 그 위를 아니면 깔끔하게 그냥 다 까고 반묶음을 하려고 그랬거든. 이런 식으로 다 깔려 있잖아. 아. 아무것도 너무 없잖아. 예쁘지. 깔끔. 너무 예쁘다고? 응. 나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깐머리가 자신이 없어. 근데 여기가. 그러니까 업두는 사실 금방 변형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반묶음으로 해보면 안 돼? 싫어? 아니 그래도 돼. 가르마 없이 가는 거야? 올릴 거면 가르마 없이 해도 괜찮을 것 같아. 느낌만 괜찮은데? 괜찮은데? 오. 아니 근데 반묶음 괜찮다. 그래 반묶음 하자. 스트레이트로. 그때처럼 꼬지 말고. 응. 꼬면 안 될 거야. 이야. 오. 궁금한데요? 오. 촐수가 있다. 지금 입구에. 야. 오, 세상에. 야. 와. 대단한 사람들이네. 뭐 쨍이다. 아, 뭔가요? 오. 오, NCT. NCT 뭐야? 이수혁. 아우. 다들장 다리들이 늘씬늘씬하네. 이야. 오. 이야. 아우, 너무 예쁘다. 와. 오. 오,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오. 오,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 아유 멋있다 멋있다. 야 우리 한국도 대단해졌어요. 그렇죠. 혜진이가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럽네요. 아, 멋있다. 진짜 멋있다. 세상에 멋져 멋져. 이야. 야. 와 멋있다. 머리도 이쁘다. 응. 이야 멋있다.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와 아우 야 아우 멋있다. 야 이건 광고인데 그냥. 와 이거는
우와. 우와, 난리가 나네. 야. 드라마 보는 것 같아요. 이야. 오. 우와. 오. 아, 세상에. 와. 이야, 멋있다. 와. 아, 멋있다. 예쁘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지금 저 힐 신었으니까 한 195 정도 돼요. 서양 여자들보다 훨씬 멋있는 거 같아. 그렇죠. 야, 진짜 멋있다. 아, 뭐야. 사람들 봐라. 이야, 꽉 찼대. 어, 맨 앞줄. 와. 세계 4대 패션 위크 중에 하나. 예. 대단한 쇼네. 제일 앞줄에 앉아서 지금 본다라는 것도 그만큼 또 대단하고. 예, 예우를 해준 거죠. 예, 예. 멋있다. 이야. You ready? Yeah. Are you ready? Oh. Oh, yeah.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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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오. 와. 멋있다. 아우, 야. 진짜 멋있다. 멋져, 멋져. 야. 멋있다, 야. 아유. 야. 어? 갑자기 다들 뭐죠? 어우, 나오미 캠벨? 이야. 어, 전설적인 모델 중에 하나죠. 오래전에서부터 들었던 이름이에요. 어. 원래는 모델들이 이제 무대에서지 밑에 안 앉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또 초청받아서 또 보는 입장이 되니까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마 되게 무대 오르고 싶을 것 같아.
야. 네가 옛날에 섰던 자리니까 더 그렇죠. 감회가 새로울 거예요. 어렸을 때 늘 하던 거였을 텐데. 근데 지금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이 더 예쁘네요. 많이 멋있어졌어요.